반갑습니다. 저는 그 네오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먼저 여러분들도 어제 이웃을 즐겁게 하는 프로가 있었죠. 그래서 이웃을 즐겁게 하는 항시 이상호 박사님이 강조하는 거 쑥을 버리라 그랬는데, 저는 경상도 이 사나이로서 보수적이고 또 점잖고 이런 그 쑥을 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웃 세계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도 쑥을 좀 버리시고, 저는 쑥을 버렸습니다. 또 그때 얼굴과 지금 얼굴을 비교해 보시고, 얼굴도 변했지만은 마음도 변했습니다. 부정해서 긍정적으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회복량에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로 해서 꼭 지우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웃을 즐겁게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얼씨구 시구 들어간다, 절씨구 시구 들어간다. 장교 아빠 항암제 맞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찾아왔네. 어품마가 들어간다. 일자나 한자나 들구나 보니 일생 동안 옹모집도 누소타도 하고 나면 녹아진다. 둘에 있잖아 들고나 보니 이 세상의 모든 난도 진손미로 해결된다. 삼에 삼잖아 들고나 보니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우리를 살리는 생명체다. 넷째 사잖아 들고나 보니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 사랑하며 살아보자.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저를 지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또 저를 치유될 수 있게끔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의 종 이상호 박사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진행하시는 사모님 및 자원봉사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산 동래에 거주하는 김도원입니다. 간 경화 및 간암 발병 2006년 11월에 발병하여 지금 6년째입니다. 세 번 재발하였고 뉴스타트 실천회부터는 재발하지 않고 현재는 정상입니다. 뉴스타트는 121기 9월에 참가하였습니다. 암 발견 시초부터 뉴스타트 오기까지는 투병 생활 및 기타 등은 시간계를 생략하고 뉴스타트를 배우러 왔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뉴스타트 제가 실천한 경험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박사님을 통해서 되게 아시겠지만은 암 발병 원인으로는 직장 생활할 때 무질제한 식생활과 가로움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암 세포 속의 유전자가 변질이 되어 유전자의 불이 꺼져 암 발병이 되었고, 암 발병 원인도 저에게 있다는 것을 박사님 말씀 통해서 알았습니다. 암을 치유하려면 본래 원 상태대로 세포 속 유전자를 회복시켜 꺼진 유전자 불을 켜서 T세포가 자연 치유할 수 있는 항암제를 생산하여 암세포를 죽이면
자연 치유되어 암이 낫는다는 것을 박사님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제가 판단한 암을 치유하는 확실한 대책으로는 하나님 말씀 생명 생기, 생기는 뉴스타트다. 뉴스타트는 뉴스타트를 실천해서 암을 자연 치유하는 것입니다. 박사님 말씀과 같이 본래 원 상태대로 세포 속의 유전자를 회복시켜 꺼진 유전자 불을 켜서 T세포가 자연 치유할 수 있는 항암제를 생산하여 암세포를 죽이면 자연 치유되어 암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타트 새 출발 새 생명운동을 실천하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필사즉생으로 실천하여 생기를 받아 암을 치유하기로 저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뉴스타트 새 출발 새 생명운동 실천하기 필사즉생이면 사필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북에서 탈북하여 월남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필사즉생으로 죽을 각오를 넘어갔기 때문에 살아지 않습니까? 뉴스타트도 여덟 가지를 필사적으로 죽을 각오로 실천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곡히 기도함에 매달렸습니다. 뉴스타트 여덟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트리션, 영양, 올바른 식생활. 식생활을 개혁하여 육식에서 채식으로 180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육식 및 생선, 움직이는 고기는 일절 먹지 않고 현미, 옥밥, 견과류 100% 채식 위주 식사로 바꾸었습니다. 식사와는 보약을 능가하며 영양을 균형 있게 섭취하여 보약이 필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균형 있게 골고루 먹습니다. 아침 및 점심은 과일, 밥 먹기 전 세 가지. 밥은 현미 오곡밥, 반찬은 채소로 견과를 무친 것, 김치는 짜고 맵지 않게 담백하게 담아 먹습니다. 저녁에는 단순하고 간편한 과일 세 가지와 빵, 현미빵 또는 통밀빵을 먹습니다. 그 다음 엑사이즈, 운동, 스트레칭. 아침에 여러분들 김현수님과 같이 스트레칭 하지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저는 일어나서 창문 열어놓고 방 안에서 아침에 스트레칭 한 20분, 저녁에 자기 전에 20분 운동하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일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7학년 3반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하면 됩니다. 김현수 선생님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유연있게 잘합니까? 그래서 이래 하고 나니 다리 혈액순환이 잘 되고 꼭 이거는 필수 조건입니다. 꼭 권합니다. 저는 또 아침 매일 아침 유산소 운동, 걷기 운동을 2시간 정도 합니다. 걷기 운동은 파워워킹, 힘차게 바른 자세로 오른팔은 왼팔과 앞뒤로 올리면서 앞에는 이렇게 V자 되게끔, 뒤에는 앞에는 L 되게끔 90도, 뒤에는 V자 이러면은 그러면은 아침에 속도가 나오고 한 30 걸으면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계속 걸으면 속도가 붙으면 한 30분쯤 땀이 납니다. 그래 하루 8km에서 10km, 만보에서 12,000보 걷습니다. 그래 저는 매일 만보길 이렇게 차고 댕깁니다. 그렇죠? 차고 댕기면서 그러나 제가 그래 걷는다 해서 여러분이 그래 그래서는 안 돼요. 단 내 체계에 맞게끔
경기에서 걷고 그리고 에너지를 80분대로 쓰는 것이 좋을 겁니다. 물 마시기는 물은 하루 2000cc. 그러면 여러분들 병 요거 500mg이니까 4개. 아침 자고 일어나서 저거를 2개를 먹습니다. 그 다음엔 오전, 오후, 밥 먹 전에 적어도 한 시간 전에 물을 먹습니다. 물은 청소제라 하며 물을 마시면 피가 맑아지고 독소와 찌꺼기가 씻겨 내려간다 합니다. 깨끗한 피는 만병의 예반 치료제라 합니다. 소변이 물같이 맑아지면은 피가 깨끗해지는 증거라고 합니다. 모욕은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햇빛 선라이트, 햇빛에는 세로토닌, 멜라토닌, 비타민 D 등을 생산하여 엔돌핀을 증가시키고 햇빛 얘기는 한 30분 정도 합니다. 겨울철 추울 때는 베란다에서 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직사광선을 쬐입니다. 그럼 템퍼런스, 절제, 짜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싱겁고 담백하게 먹습니다. 그 다음 오식 안 하기, 과식, 폭식, 간식, 야식, 외식. 다섯 가지 알겠죠? 그래서 술, 담배는 커피와 인체에 필요 없는 비영양 성분이기 때문에 인체에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암이 좋아하는 것 안 하기. 그것이 바로 규칙적으로 뉴스타트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과로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과로하지 않으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는 80% 소모하게끔 항상 써야 돼요. 100% 섭인 필요하니까. 그 에어 신선한 공기 마시기. 산에 산림 역할을 하면 산에는 편백나무 및 편백나무 숲 속에 한두 시간. 나무에는 피토치드라는 것은 물질이 발생하는데 피토치드는 효소와 단백질을 합니다. 피토치드는 편백나무가 제일 많고 그 나무는 소나무라 합니다. 그 다음 레스트 7번째 휴식. 잠은 10시에 자서 일어나고 6시에 일어나고 휴식은 피로와 병세를 완화해주고 신체의 기능을 재생시킨다 합니다. 그럼 Trust in God, 믿음, 하나님 신뢰하고 병나기를 간구하는 것. 에레미야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놓아라. 이 백성의 전하라 하셨느냐. 저는 하나님께서 생사의 선택을 자유지를 주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과 같이 나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다 주께 맡기고 필사적생 죽을 각오를 하고 뉴스타트를 실천하면서 간곡히 간절히 꼭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고 믿음에 반응한다 하였으니 하나님을 믿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 의지했으며 마음의 근심 걱정 걱정은 만병의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무질제하고 무질제산 결과로 발생한 질병에 대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만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는 하나님께 치유하심을 기대하였습니다. 저는 인생이 70이 넘도록 지난 옥만 공부하고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만 사실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성경 공부하면서 창조를 공부해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현재 직업은 감리사입니다. 감리사지만 육과 원칙에 의해 처리하기 때문에 성격도 완벽주의이며 또한 혈액형도 A형입니다. 제가 병이 난 것도 제 성격적인 완벽주의는 성격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상적이었으나 하나님 편을 볼 때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재성으로 인하여 나쁜 생활 습관에 빠져서 육신의 병이 들었지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동네 교회에서 2008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과 성인 공부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계속되는 의심에 뉴스타 센터 121기 2002년 9월에 참가하였습니다. 박사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풍성을 알았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자유의지를 주는 사랑, 제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해주는 사랑, 목자가 양을 베푸는 것 같이 베품을 주는 사랑, 또한 사실과 진실의 다른 점 강의를 들으면서 또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생명파가 없다. 유전자가 켜지지 않는다. 내가 알아서 먹는 건강식, 사실의 건강식, 진실, 진선미, 믿음, 소망, 사랑의 생명파, 유전자 불이 켜진다. 하나님이 알아서 먹여주는 진실의 건강식. 사실만 보면 영적인 것을 못 보고 생명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다. 사실보다는 진실을 봐야 영적 에너지가 발생하여 치유가 되고 진리에 초점하면 잡념이 없고 뉴스타트는 진리다. 진리는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생기다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하였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하였습니다. 2009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천주교 재단을 운영하는 정중북도 청무 성복꽃마을 암환자 요양소를 3개월 동안 있었고 2010년 3월 한 달 동안 경남 하동군 배들 수양원에서 최창순 원장님 운영하는 배들 요양생활을 또 한 달 하였습니다. 두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았지만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품성 및 사실과 진실 강의를 듣고 동해 망상 바닷가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갔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을 보니 높지 않은 파도가 자꾸 밀려오면서 하나님 암환자 산소가 부족하지. 산소가 부족하지. 많이 마셔라. 많이 마셔라 하면서 힘껏 산소를 마셨습니다. 너무나 저에게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동해 뉴스아트 센터 망상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박수! 거기에서 한 시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맛보았습니다. 길을 찾게 되었으니 방향은 끝났고 진리를 찾을 때에게는 아무 두려움도 없고 죽음의 공포도 이미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여 생명파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생기를 받아 마음을 비우고 과거 안 좋았던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용서하고 하나님 사계를 받아들여 거듭나서 변화했습니다. 용서와 사랑이란 진리를 깨달은 후 마음이 즐거워지고 주위에 보는 것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산에 등산 갈 때 개똥을 보면 어느 분의 사랑스러운 개가 사랑스럽게 똥을 누웠지. 살아있으니 개똥을 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는 어떤 놈의 개새끼가 똥을 넣어서 하고 욕을 하였습니다. 부정적인 게 보일 때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이 잘 되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이 못 되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니 얼굴에는 언제나 미소 지어지고 아주 행복합니다. 여러분, 뉴스타트는 나를 변하게 합니다. 자존심에 집착되면 사망판의 생명의 길로 갑니다. 대개 내게 상대방을 맞출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맞추어 살면 사랑이 싹이 트고 평화가 옵니다. 진선미 믿음 소망 사랑은 치유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대사선이 5장 16절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즘은 항상 기쁘게 생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예전에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제는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저는 하루에 세 번 이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침 일어나서 정오, 저녁, 자기 전 내용, 기도 내용은 사망파인 숙과 공포, 두려움, 근심, 걱정, 부정적인 사망파를 버리고 생명파인 진리, 즉 생명의 생기, 긍정적인 생각, 엔돌핀을 생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곡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도 회복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은 138기 강의 도중 봉사들 중에서나 또 암 완치된 졸업생 중에서 회복 이야기를 들으시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3, 4기 말기암 환자들입니다. 현대의학에서 수술,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하다 치유되지 않아 현대의학에서 포기한 사람들, 뉴스타 센터 이상국 박사님 강의에 참석하여 하나님 말씀 진리고 생명의 생기를 받아 치유되어 그 보답으로 봉사하여 은혜를 갖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뉴스타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점의 실전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나의 문제. 제가 실제 경험을 해보니 건강할 때는 제가 1m 키가 80인데 90kg까지 갔어요. 시술 후 80kg 채식을 하니 64kg까지 떨어져서 걷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 그 얼굴 봤죠? 그래서 이거 힘드니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몸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암 수치가 오르거나 암이 재발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 또 어떤 사람은 포기합니다. 뉴스타트는 지속적으로 하기 힘드니 몇 가지 하기도 하고 또 식사 문제로 가족 중에서 별도 현미 오곡밥 먹으니 해먹기도 힘들고 채색하기나 몸이 정이 되지 않아 채식을 하면 설사도 날 수도 있습니다. 고기 먹고 싶어 고기 먹고 포기하는 사람, 뉴스타트 하는 중에 재발하여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외적인 문제는 쑥을 버려야 타인들의 시선을 탈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쑥을 버렸습니다. 꼭 외식해야 될 때는
도시락을 지참하여 갑니다. 여러분, 누스다트는 1번 역량부터 8번 하나님 믿음 신뢰까지 8과목 중 각 과목마다 90 이상 되어야 평균 점수 90 이상 되어 자연치유 된다고 생각하면 한 과목이라도 90 이하 되면 과락이 되고 평균 점수 90 이하 될 수 있는 것 같이 8가지 골고루 실천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누스다트는 종합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말씀으로 시작된다 하였습니다. 이상우 박사님 생명의 말씀 생기 DVD 테이프 듣는 것을 생활하라고 권장합니다. 저는 졸업하고 갈 때 직접 강의 드는 DVD 테이프와 또한 DVD와 테이프를 구입하여 저녁 집에서 TV 안 보고 DVD 보기를 2시간, 아침 운동하러 갈 때 2시간, 산에 맑은 물 갈 때 2시간,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듣습니다. 지금도 안 들린 것이 들리고 마음도 다지고 건강제일주의로 절제하고 살아갑니다. 저의 개인적 생각으로는 뉴스타트는 처음 1번부터 영양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거꾸로 마지막 8번 트러스트 인 가드 믿음,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믿음이 되면 중심이 서지고 제가 경험하오니 절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항시 박사님 말씀하시는 믿어라. 믿어라. 잘 믿지 않지만은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 자주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니까 믿어져요.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것이 거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누구시다 필사적 생활을 사느냐 죽냐 생각하고 누구시다 실천하여 생활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끝으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면 된다는 신념과 뉴스타트 8가지를 실천하면 자연치유 꼭 될 수 있습니다. 치유되어 이 장소에서 노랑 매치 달고 꼭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알립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부산 동력회에서는 매주 수요일 11시 뉴스타트 동호회 모임을 합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분들이나 인근 지역이나 타지에 참석하시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거기에서는 박사님 강의를 DVD를 보고 또한 일주일 동안 일어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또 뉴스타트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뉴스타트를 마치고 온 사람들을 사후 관리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식하고 헤어집니다. 참고적으로 저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뉴스타트 부산 동호회 부회장 김도원입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59-0329 교회 전화번호는 051-555-5480 연락드리면 언제나 환영하고 도움이 되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